안녕하세요. 마소비입니다. 이번 작업은 3D 오픈소스 파일을 받아서 3D 프린터로 출력 후에 3D 펜으로 리터치 및 리디자인을 하여 피규어를 완성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즉 인간과 기계의 합작이랄 수 있겠습니다. 피규어를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3D 펜으로만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 방식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3D 파일을 3D 프린터로 뽑아서 페인팅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직접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프린터하는 그런 전문가의 영역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문가의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집에 한두 대씩은 굴러다니는 3D 프린터. 네? 굴러다니잖아요. 핸드폰 절반 가격도 안 하는데. 즉 이번 작업은 3D 펜의 장점과 3D 프린터의 편리함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적 캐릭터 디자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서워요. 오유 주름살이 너무 많으세요. 피부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취미 작업은 어려워선 안 되겠죠. 여러분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그러한 재미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재미 되겠습니다. 저는 알리타 모델링의 관절 포즈와 코스튬 의상 그리고 다마스커스 검을 3D 모델링으로 추가하여 제가 좋아하는 알리타의 포즈로 변형시킨 그런 피규어를 제작해 볼 것입니다. 오픈소스는 싱기버스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알리타의 모델링을 사용했으며 멋진 완성도를 가진 오픈소스입니다. 이 대박인데? 근데 이게 프린터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은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 한계란 것은 존재합니다. 아마 이거 안 될 거야. 하지만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작업하러 고고싱!
다마스커스 칼입니다. 자, 이 칼의 특징은 여러 겹의 금속을 겹쳐서 두드리거나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제작이 힘들고요. 이 칼은 초반에 자팡의 무기였다가 이 자팡으로 인해서 휴거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알리타의 복수를 당하게 되죠. 넌이 칼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알리타의 광전사 슈트에서 나오는 플라즈마와 합세하여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무기는 주인이 있다. 자, 돈 빌려달라는 카톡도 오고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